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해도 너무해요. 아무리 마이크도 안 채워줘. 아, 내가 채워야 돼, 마이크도. 다할줄 아시니까. 나 마이크, 순간 여기 마이크가 왜 있지? 나한테 안 채워졌나 봐. 다행이지, 뭐예요. 여기 보니까 마이크가 없어. 보니까 여기는 마이크가 있고. 아,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빠른 어떤 결정, 주식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건데 지금 아, 딱 빠른 결정을 딱 하고 순간, 예. 이렇게 딱 채우시더라고요. 아, 참.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무난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계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빨리 되돌리지 못할 가능성 생각도 사실 걱정은 했었는데 좋죠. 여기서 조금은 이제 비중 조절도 해가면서 또 현금도 조금 늘려놓은 상태고 좀 흐름 좀 봐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오늘까지 보면은 대체적으로 다 돌려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전문가님.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주말에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문자들 엄청나게 와요. 맨날 지우거든요. 예, 야, 근데도 무슨 계속 문자가? 주라고 보내. 뭐 유튜브 광고도 해가지고 아, 엄청나게 보내는데 계속 지우는데 다 현금화야. 현금화라고? 주말에 문자를 계속 그럼 보내면서. 잠깐, 주말에 문자를 보내서 월요일날에 현금화라는 그렇지. 그러니까 얘기인 거네. 주말에 다그 월요일 아침에 현금화하라고 쫙 계속 보내고 또 유튜브도 제가 쭉쭉 보면서 야, 요즘 투자자분들 유튜브 많이 본다고 그러던데 유튜브도 내용 제가 보면은 거의 한 10개 중에 한 7, 8개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대다수가 현금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참 주식을 너무 책으로만 공부들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좀 들고 주식이 그렇게 쉬우면은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들이 무조건 여기에서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되셔야 되거든요. 아, 책으로 이론상으로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되면은 책으로 배우는 거하고 주식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를 저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니까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제 제가 왔을 때 저는 1월 11일 날 나왔던 그 도치의 큰 변동성 네. 때문에 두 번째 뒤에서 만약에 쌍봉을 치게 되면 리스크 관리 좀 일부러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래서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김순영 앵커랑 자주 얘기하는데 리스크 관리라는 거는 해야 할때 해야 되고 못하면은 과감하게 포기하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월요일 날 같은 건 과감하게 포기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리스크 관리를 하게 되면은 매매가 엇박자가 나게 되면서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자아가 나타나면서 폭주기 관차가 돼요. 아, 이성이 그렇죠. 감정을 눌러버려, 그러니까 감정에 이제 그렇죠. 휩싸이게 감성에 되는? 의해서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한 템포 뛰었다가 다시 접근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시장 자체는 사실 지수 자체는 많이 회복이 됐지만 네. 종목별로는 또 다른 그런 시장으로 전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한번 흔들리면서 변화를 많이 보여주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흔들리고 나서 또 종목의 변화도 그렇고, 있었다라고 예. 말씀. 결국은 지난주 후반부터 계속 얘기했던 그 변동성.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네. 지수 자체를 박스권에 대한 변동성으로 보자라는 네. 얘기를 많이 좀 드렸잖아요. 예측 저는 박스권으로 보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3천을 지지받는 구간으로 봤을 텐데 3천이 깨졌다가 회복이 됐잖아요. 그때 네. 보통 이제 저 같은 게 기준을 잡을 때 2, 3일 안에 회복이 되면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자주 드리는데 어쨌거나 지금 시장 자체는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는 그런 시장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고요. 재밌는 건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지수가 아침에 쭉 올라갔다가 마이너스로 네. 갔다가요. 다시 오라? 올라갔다. 하고서는 다시 보니까 다시 네. 올라가 있는 그러한 부분을 보면서 야, 굉장히 빠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속도가 굉장히 사람 마음을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게 예. 현실적으로 계속 매일매일 시장을 보고 있으면 아이고 변동성 너무 심한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빠른 매매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이거 한번 해봐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거든요. 그럴 때에는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한번 덤벼보자 하고서는 강하게 덤비는 경우가 있고요. 또 네. 하나는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전 투트랙을 다 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주도주 쪽에는 공격적으로 들어가요. 근데 주도주가 아닌 쪽에는 굉장히 기다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떠한 전략을 짜놓고 공격적일 땐 공격적이지만 방어할 때에는 이 섹터는 방어 섹터다라고 한다라면 그 흔히 얘기하는 이제 쓰레기 섹터들. 예. 그러니까 분명히 회사는 괜찮지만 업황이 워낙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쪽 섹터들 같은 경우는 방어적으로 움직여도 되지 않나라고 보이지만 시장에서 중심축으로 움직였을 때내 손을 떠난 쪽에 자꾸 밀어드릴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근데 자꾸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손실 왜냐하면 났으면 자꾸 뒤땡기고. 제가 이제 김승현 앵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전 자동차에서 손을 다 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할 때에는 아무도 자동차를 얘기 안할때 제가 자동차를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동차는 저는 1월 말부로 손을 완전히 뗐어요. 네. 손을 완전히 떼고 오늘도 자동차 쪽 굉장히 강한데도 불구하고 안 쳐다봐요.
그거는 좀 잠시 후에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네. 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변동성이라는 흐름들을 좀 야기시켰던 혹은 변동성이 나오면서 정말 말이 많았던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하면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사라졌나를 좀 보고 싶어서 네. 첫 번째로는 일단 공매도로 연결됐던 게임 네. 스탁과 관련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갑자기 외국인들이 조원대로 팔잖아요. 그래서 대체 왜 그러지 하다가 헤지펀드들이 파는데 또 밖을 보니까 이제 게임 스탑을 통해서 그쪽에서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의 수급들 이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슈가 가라앉은 건가요? 오늘 보니까 게임 스탑 같은 경우에는 60% 급락을 그랬던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걸 엮기 시작하면은 되게 쉬워요. 주식을 상황에 맞게 엮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한 이유 자체가 게임 스탑 때문에 실질적으로 헤지펀드들이 네. 돈을 그 빼기 위해서 국내 시장에서 팔아서 자기네 손실 부분을 메꾸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럼 환율이 급등해야 되거든. 근데 사실 급등의 의미가 어디에 1,100원 올라가면서 또 그렇게 나와가지고 뭐, 그럼 뭐 1,200원 거기서 환율 자체가 네. 정말로 막 그 변동성 자체가 10원, 20원씩 계속 치고 올라가는 형태의 흐름들이 나와줘야 되고 우리나라 환율 시장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맨날 그래서 저 환율 시장 쳐다보기 안 본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막 30원씩도 움직여요. 어쩔 때는. 네, 네, 맞아요. 그런 네.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 부분을 가지고 엮기 시작하면 다 맞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게임스탑 관련해가지고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환매를 한 부분 자체 있잖아요. 그게 10%도 안 된대요. 아, 그러니까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 그러니까 말씀. 손해가 났어 지금. 네. 손해가 난 상태로 들고 있는 거 헤지펀드 애들이. 맞아요. 청산을 시킨 네,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손해는 왕창 난 거야. 왕창 났는데 어떡하지? 우리가 물렸을 때 가만히 있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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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랑 똑같은 거야 지금. 물려 있어. 일단은 이제 기다려보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얘네들이 손실이 엄청나게 나가지고 완전 뭐 파산 직전이다라고 계속 기사가 나오니까 그걸 다시 얘네들이 지금 손절 매치니까 급등을 하고 있구나라고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10%가 채 안 된다는 걸 저도 보면서 야 이걸 완전히 뇌피셜로 기사를 쓰는구나라는 거를 저도 그걸 보면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게임스탑이 다시 오늘 또 반토막이 나는 그런 네. 부분도 지금 그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더 재밌는 거는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월요일날 우리나라 기사들이 나온 부분을 제가 딱 봤는데 대부분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그렇죠. 공매도에 네. 그래서 대한 개인들이 그런 그 지금 예, 공매도 세력과의 그 힘겨루기 싸움이 드디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장이 딱 끝나고 나서 제가 셀트리온을 확인을 해봤어요. 네. 개인은 제일 많이 팔았더라고요. 아, 셀트리온이.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걸 도대체 뭐 어떻게 해서 이걸 그런 식으로 기사를 썼을까?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기사를 냈을까? 장중 내내 계속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네. 아 드디어 우리나라 동학개미들이 셀트리온과 관련해가지고 움직이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다가 장 끝나자마자 바로 한 5분 있다가 나오거든요. 그 데이터가 데이터를 보면서 이건 정말 무슨 그러니까 뭔가. 결론은 뭐죠?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이 현상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한번 엮어본 그런 흐름이었다라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얘기해요? 매도에 대한 네. 부분, 외국인들 매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조금 전에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앞전에 매도 안 했냐고요. 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은 그러니까 아니라.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계속 팔았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일시적으로 파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그 현재 현상에다가 예. 그 맞추니까 맞춰 보이는 거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외국인들은 추세적으로 팔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자꾸 그걸 끼우니까 답이 맞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착시현상으로 이 종목을 상각할까 상각할까 막 착시하면 이 종목을 상각할 거니까 내가 사야 돼.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사람 마음이. 그러니까 분명히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주입을 하면은 맞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착각을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말해서 그 지난주에 나왔었던 가장 핵심적인 얘기라고 했던 게임스탑 얘기는 헤지펀드와 관련된 얘기는 시장에 큰 영향을 준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보시는 건데. 아니요. 그건 저는 영향을 크게 주는 부분이 맞는데 심리적인 요인이었던 얘기죠. 그게 이제 현실화돼서 실제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으로 시장을 망가뜨리는 부분. 그러니까 제가 간혹 가다가 이 요인은 심리적인 요인으로 되기 때문에 주식 절대 팔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네, 네, 가끔가다 네. 제가 전화드리는 경우 네, 있잖아요. 네. 전화상에서 얘기할 때 코로나19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첫 번째는 한번 시장이 박살났기 때문에 그다음에 재유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일시적일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심리적인 요인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거였죠. 그런 의미에서 네. 사실 대형주를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동시효과가 들어갔는데 지금 상승률 상해 종목 잠깐 보여드리면요. 네. 만도, 기아차,
오늘 아침에 보세요. 현대차. 조금 전에 왕 PD가 나가면서 오비스. 저한테 화면을 이거 살려준다고 그랬거든요. 네. 네, 새카맣게 해놓고 나갔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는요. 네. 아이고, 예. 그러면 저, 여기 네. 화면 좀 보세요. 저걸 화면, 보라고요? 네. 제가 지금 노안이 와가지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화면이 작아서. 걱정하세요. 네. 아유, 이런 말 할 때는 아니지, 사실. 네. 예. 그 만도, 기아차, 그리고 네. 뭐 현대 글로빗, 현대 기아 그룹이 몽땅 다 지금 현재 올라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네. 현대 지금 기아차가 10만 원 넘겼었어요. 네, 오늘 최고가를 넘었었죠. 찍어서 네. 그래서 제가 딱 그거 있잖아요. 수익률. 네. 그거 보니까 20%.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부분이니까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심리적인 현상이었으니까 팔지 말고 가만히 두세요. 가만히 계세요라고 했을 때에 네. 이런 현상들이 이런 건가요? 저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네. 지금 현재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불확실한 정보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보유하신 분들은 좀 즐기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처럼 매도를 해가지고 확정시킨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좀 그걸 즐기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성훈 전문가님 사실 그럴 때는 루머에는 놀아나지 말라고 말씀을 아니, 많이 근데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은 네. 그 제가 이제 지난번 시간에도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애플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2023년도 정도 돼야지 윤곽이 확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전에 작업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하면 제가 볼 때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가 돼야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계속해서 그 소문에 의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저도 사실 미국에 있는 어느 분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 정보가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 주시는 정보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그 제가 현대차 들고 있을 때에도 그분이 기아차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정보를 먼저 주셨었어요. 기아차가 애플과 연관돼 있다. 그리고 나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기아차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아차가 그날 굉장히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아차를 팔고 현대차를 간 상황이었는데 아이고 아쉬워 이렇게 네, 하셨겠네. 그때 기아차를 저 6만 원대 팔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그런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소문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양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 자체가 2주가 그런 부분이 이제 불거지면서 움직이는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자동차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자동차 쪽을 본다라면 한편으로 좀 역으로 좀 생각해 보라고 하고 싶어요. 만약에 기아차가 맞다라면은 기아차가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기아차의 협력 업체 중에서 그러니까 네. 밴더 중에서 네. 굉장히 또 똘똘한 밴더들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현대 위아라든지 또 현대 계열사는 아니지만 성화혜택 같은 종목들. 근데 성화혜택은 요번에 강하게 움직인 게 사실 제가 성화혜택을 11월 달에 회원들한테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적금 포인트를 잡으라고 했는데 네. 왜 성화혜택을 보라고 했냐면은 성화혜택은 요번에 움직일 때 실질적으로 전기차 이슈로 움직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동안 자동차 부품을 만들던 부분에서 전기차 부품 쪽을 생산한다라는 부분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맞물리는 분다라면 기아차가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현대위아라든지 성화혜택 같은 쪽을 한번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도 좀 괜찮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슈가 돼서 움직이는 부분은 트레이딩 위주로 접근하실 분들이 저는 예, 네. 맞는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고 뭐 밑에 가격에서 매수해가지고 즐기고 계신 분들은 지금 계속 즐겨도 되는 그런 영역권이 아닐까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슈에 따라서 얼마든지 아직까지도 기아나 이런 종목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다 지금 지난 금요일부터 많이 좀 빠져 혼란에 들었을 때도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게 기아차는 이게 뭐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흐름을 계속 보자라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예. 예. 다만 부담이 된다면 그 똘똘한 그 밑에 밴더들 예 같이 갈 수 있는 밴더들 이런 쪽도 한번 계속 유심히 보자. 아직까지는 자동차 쪽에 관심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이미 정리가 되고 그렇죠. 전 정리가 한번 되면은 그쪽 잘 안 보잖아요. 제가 LG화학을 정리하고 나서 LG화학 얘기 한 번도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LG화학이 30만 원이 깨졌을 때 LG화학을 엄청나게 얘기했었잖아요. 저도 물려 있다. 근데 저는 LG화학의 성장성을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LG화학을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저도 70만 원에서 LG화학 정리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LG화학을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러니까 계속 뭐 그쪽에서 더 봐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종목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제가 그 완성도를 시켰던 부분이라면은 굳이 그쪽보다는 또 다른 쪽을 보고 요즘은 또 다른 쪽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예. 가끔씩 김성훈 전문가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식시장은 넓고 종목은 많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어느 분이 제가 네. 그 좀 유명하신 분인데 주식이 쌀 때 왜 안 사고 주식이 꼭 비싸지만 살려고 하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보이죠.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핸드폰하고 비교하더라고요. 핸드폰이 쌀 때에는 막 살려고 덤벼들면서 주식이 쌀 때는 왜 안 덤벼드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 말 분명히 맞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더라고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그럼 주식은 쌀 때가 언제입니까? 어, 저도 그게. 그러니까 네. 비쌀 때가 언제고 쌀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쌀 때 예. 비쌀 때가 나와요. 네. 왜냐하면 이 가격이라는 게 명확하게 그 시장 가격이 형성돼 있거든요. 주식은 시장 가격이 없는데 싼지 비싼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말로는 쉬워요, 되게. 주식은 말로 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그거를 좀만 더 깊게 생각하고 좀만 더 그 주식을 알려는 사람이 질문을 던진다라면요. 그거에 대한 대답하기 진짜 어려워요. 제가 좀 사실 그런 부분 나가면은 패널로 나가서 막 그런 거 얘기를 하면은 그런 거 질문 한번 막 앞에서 막 던지고 깐죽거리면서. 네. 전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그 유명하신 분들 만져가지고 쫙 네. 있으면은 패널로 앉아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럼 이거는요. 쌀 때가 언제예요? 그럼 특히 애널리스트한테 전 진짜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 네. 애널리스트는 다 확신에 쳐서 얘기하잖아. 네. 이거는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중국 시장에서 그 RP 얘기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RP 관련해가지고 그 인민은행에서 그 계속해서 그 금리가 좀 올라가니까 어, 그것 때문에 환명성도라고 하면서 막 그 난리 난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중국 시장은 제한적인 하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걸 갖고 난리 쳐서 얘기하냐고 제 말은. 공포 심리를 왜 만드냐고. 중국은 공포 심리를 안 갖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공포 심리를 가져야 되는 이유를 전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지난주 내내 얘기했던 사람으로선 참 아, 그래요? 여기서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으로선 좀 그러네. 예. 아니 봐봐 중국 증시가 맞아요. 그 얘기가 정말 맞다라면 예. 중국 증시가 폭락을 해야 되잖아.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는데. 근데 인민은행장이 분명히 1월 초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유동성 공급을 올해 내내 해야겠다라고. 다만 이제 중국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았어요. 중국이 GDP가 전 세계에서 최고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GDP뿐만이 아니라 4분기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로 인한 부분으로 유동성을 조금 옥죄는 부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걸 마치 중국 시장이 이제 폭락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야, 이건 또 뭐지? 심리적으로 그 듣는 저 제가 사실 게임스탑 얘기 나오고 그 얘기 네. 심리적으로 완전히 위축돼서 아 이거 주식 다 때려야 되는구나 다 팔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엉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거를 일반 우리가 흔히 주린이라고 얘기하는 개인 초보자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공포스러울까. 주식을 어느 정도 아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은 그런가? 그런가 하고선 찾아보게 돼요. 그리고 현상을 저도 찾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증거를 찾게 되고 뭐야 이렇게 돼요. 나중에 끝에 가면은. 그럼 저는 여기다가 그래요. 지금 현재 첫 번째, 두 번째 지난주에 이슈 어떤 변동성의 가장 커다란 원인이라고 봤던 이슈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하나 얘기했던 게 연기금은 왜 안 사요? 이거가 연기금이 그러니까 그게 이거 바꿔서 질문을 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연금이 파는 거 다 알거든요. 다 아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자산 배분 정리 그 점검이 되는 건지 도대체 언제까지 연기금 매도가 나오는 건지 또 하나가 연기금이 매도하면 우리 시장 못 올라가는 건지 이런 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속 시원한 답을 못 얻었어요. 제가 이제 화면을 지금 이제 준비했는데 연기금 매도 추이라고. 다음 화면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는데 연기금이 이제 국내 주식에 대한 올해 목표치를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6.8% 정도로 맞추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저 도표가 뭐냐면 연기금이 올해 내내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이제 빨간선이 연기금의 그 빨간선 예, 매수 그 매도 금액이고요. 예. 그다음에 파란색 선이 이제 종합주가지수 흐름이고 오른쪽은 코스닥의 종합주가지수고 이제 연기금의 매도 힘인데요. 연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지금 16.8% 정도를 맞추겠다라고 했는데 11월 말 기준이에요. 네, 11월 말 기준. 이게 지금 11월까지만? 아니, 이거는 올해까지는 다 나온 건데. 네, 올해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11월 말 기준으로 찾아본 게 이제 최신이더라고요. 네네. 19.6% 정도를 갖고 있어요. 주식 비중을. 그럼 계산을 대충 해보면 한 2% 정도? 2.8% 정도. 네, 한 3% 정도 되네요. 11월 말에 주가가 2,600이었어요. 지금 3,200이에요. 더 팔아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진짜 더 비중이 더 늘어났어요. 비중이 더 늘어났어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얘네들 한 800조 정도 돼요. 예. 운영 기금 자체가. 연기금 자체가. 네. 그러면은 20%만 돼도 120조예요. 네. 거기에 대략적으로 한 3%, 4%만 줄여도
얼마가 더 넣어야 되는지. 조 단위로 나오는. 그렇죠. 예. 가만, 그러니까 연기금은 지금 계속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계속 코스피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렇죠. 비중을 맞춰놨다가도 또 팔아야 되고 그렇죠. 또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예. 당분간은 우리가 주식시장 올라간다 생각하면 연기금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나올 수밖에 하고 기본으로.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연기금이 운영전략에 관련돼 있는 부분 자체를 16.8%에다 맞춘다라고 했기 때문에 연기금 여기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기금을 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그들의 자산 배분 전략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연기금은 한동안 나올 수밖에 없다. 일단은 이쪽 매도로 시장이 폭락하거나 예.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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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시장이 이 정도 흐름으로 전개가 되면서 연기금의 매도는 당분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데이터화 시켜서 말씀을 드려야지 그냥 지난주처럼. 애들 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사실 네. 이렇게 하면 좀 이해는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연기금이 판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연기금이 판다고 해서 시장이 움직이지 않았던 거 아니네요, 우상향으로. 그러니까 영향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니까 연기금은 일시적이었나요? 지난번에 연기금 대체 왜 그래요? 항상 이런 거. 항상 얘기하자. 3주체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 시장은 올라가요. 지수가 네, 네. 지수가 올라가요. 근데 투신이 매수를 하면은 그 종목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종목의 결정력이 좀 크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투신은 예. 종목의 결정력이 상당히 커요. 예, 예. 그러니까 투신은 시장과 상관없이 걔네가 산 종목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수가 내릴 때는 올 때는 상관없어요. 네, 투신이 사는 종목은 올라가요. 예. 연기금이 사는 종목은 내리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연기금은 결국은 지금 시장이 연기금 매도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망가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매도를 걸어놓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대놓고 때리는 게 아니라. 근데 투신은 대놓고 때려요. 그러니까 성향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매매 어떻게 보면 이걸 어떤 교과서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시다 보니까 저도 하다 보니까 예. 이거를 그 근거를 대주세요. 이러면은 근거? 출연을 안 할게요. 이렇게 돼버려요. 근거보다는 사실 제가 이제 이 바닥에 저도 있다 보니까 아 네. 투신은 매도를 할 때 아주 가멸차구나. 이 자식들이 아주 엄청나게 그냥 갖다 때리는구나. 그러니까 그 굉장히 무섭게 파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매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하면 쭉 가버리는 그렇죠. 한 방향으로 싸움하고 근데 금융투자 제가 뺐잖아요. 네. 규모가 제일 큰데. 네. 거기는 네. 시장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신경 쓸 거는 투신 이제 종목이나 네. 이런 걸 봤을 때 투신 정도 네. 금융투자 걔네들은 그냥 네. 오늘 샀다가 내일 샀다가 그냥 갈 때입니다. 네. 거기는 그냥 바람과 같아요.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일로 가고요. 여기로 네. 불면 여기로 갑니다. 아, 시장에 네, 따라서 움직이는구나. 네, 시장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아무 예, 이제 그게 없어요. 예, 그 큰 금액을 가지고. 예. 국내 수급에 예. 대해서 이렇게 참 신뢰성도 없고 믿음이 참 없다는 게 참 서운하긴 한데 근데 그게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계속 그랬어요, 금융투자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 그 전부터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주식시장에 발을 담그는 그 순간부터 그랬던 것 같거든요. 저는요. 예. 앞으로 좀 전망을 좀 해주셔야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여전히 박스권? 네, 예, 여전히 박스권 변동성 정도로, 있는 박스권. 예, 변동성 있는 박스권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업종 안에서의 움직임, 윤곽이 좀 보이는 게 좀 많고요. 네. 지금 종합주가지수 흐름 자체 한번 분석해 본다라면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박스 안에서의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좀 전개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직전 고점을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도 그 차트 모양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 것 같아요. 지수 영향력이 똑같은 종목이 현재 종합주가에서 모습하고 똑같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움직임이 오히려 이 종목에다 이 그 지수에다가 접목시켜 보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요. 주봉을 보시면은 지난주에 처음으로 5주선을 깼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11월 달 이후로 처음으로 그러니까 한 번도 5주선을 안 깼다라고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게 말이 씨가 됐는지 지난주에 깨고 내려왔는데 오늘 바로 회복이 되면서 네. 움직임이 지금 전개가 되는데 시장 자체는 일단 그 제가 월봉 이격을 지난주에 얘기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월봉 이격이 시장이 망가지면서 이격이 확 줄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월봉 이격을 볼 때는 이격이 굉장히 컸어요. 훅 올라가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윗꼬리가 엄청나게 그 크게 형성이 되면서 월봉 이격을 확 줄여놓고 전개가 되는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달에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이격에 대한 부담감도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은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격에 대한 부담감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변동성도 계속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네. 지수는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 오늘처럼 이런 네. 가능성. 그러니까 5주선을 회복했다 해서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닌데 네. 근데 종목은 정말 종목도 변동성에 흔들리기는 하는데 괜찮아요. 네.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주는 종목들도 있고. 지나야 보여.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저는. 예. 그게 문제는 뭐냐면은 네. 올라야 보이고 오르면 되게 쉬워요. 주식은. 막 고민하죠. 아 이거 어떡하지 네. 막 이러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어저께 매수한 종목이 효성이었어요. 효성. 네, 그러니까 효성 그룹에 대해 자체에서 그렇죠. 예, 말씀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효성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네. 제가 정말 효성 기업 분할할 때 효성 기업 분할할 때 왕창 당해가지고 제가 기업 분할할 때마다 제가 사실 투자를 되게 많이 하는 이번에 그래서 제가 DL 같은 경우 못했다라는 네, 말씀 좀 네. 드렸었는데 효성을 제가 기업 분할하고 나서 처음 샀어요. 그러니까 효성중공업을 단기로 한번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오고 효성을 공식적으로 이제 어저께 처음 들어갔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의 주도 섹터라는 얘기예요. 이 종목들이 그렇죠. 효성그룹주 자체가 그러니까 작년에 12월 달에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섹터가 자동차하고 LG그룹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그룹하고 LG그룹주들이 가장 핫했기 때문에 그쪽에 좀 집중을 해서 저도 매매를 좀 했었던 부분이고 1월 달 중순부터 시장에서 가장 근데 저도 바보 같았던 게 뭐냐면은 저희 집 주변에 라벤체라고 이렇게 그 수로가 있어가지고 그 한 바퀴 돌면 한 시간 반 걸려요. 네. 그래가지고 운동 삼아서 거기를 돌면은 대부분의 젊은 여자분들이나든지 그 여성분들이 그 레깅스를 되게 많이들 입고 다니세요. 요즘은 그냥 평상복이에요. 추워도 레깅스를 입고 다니시길래. 거 기모도 들어있어. 네,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야 레깅스 참 많이들 입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그걸 그저께 알았어요. 상장돼 있는 거? 아니 스판텍스가 레깅스의 원료래. 나는 옛날에 효성하면 스판덱스 1위였어요. 제가 스판덱스가 잘 팔린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디서 그렇게 많이 쓰지 스판덱스를? 근데 이게 그 각자 집에서 워낙 오래 있다 보니까 스판덱스 수요가 그래서 더 증가를 했대요. 그냥 화학 업체로서도 이게 네, 그러니까 제가 리포트를 보다가 어저께 코롱 예. 그 인도 리포트를 보다가 네. 에이? 스판덱스가 그 라텍 저거 이 그 레깅스의 그 원료였어? 아, 이런 식. 그럼 작년에 살 수 있었는데 이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효성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룹주들이 다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이쪽을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 네. 또 하나는 뭐 쓰레기밭에서 제가 항상 그 도구를 하듯이 막 찾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냥 그런 부분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아직도 그 정유업종 쪽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좀 뒤지고 있다라는 거. 네. 그런 말씀 SOL 말고도 할게요. 뒤지고 있는 상황이세요. 정유 해봐야 한번 두 개밖에 더 있어요. 네. SK이노베이션도 2차전 쪽으로 좀 쏠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예. 아, 알겠습니다. 두 개밖에 없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의 중심주는 기업 분할 종목? 아니면 기업 분할보다는 저는 그래도 실적주들, 실적주들하고 이슈가 돋는 종목분들에 대한 움직임이 가장 좋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가면 어닝이 어느 정도 그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어저께 그 굉장히 강했던 눈에 띄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유화 같은 종목. 대한유화. 30만 원 넘어가면서 신고가를 내는 그런 부분을 좀 보였거든요. 역시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남들이 안 볼 때 정말 못 갔었어요. 화학업종으로 얘기할 때. 근데 대한유화는 아직 전 갖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화학은 아직 들고 있어요. 근데 화학도 어느 정도 정리되면은 화학 안 볼 거예요. 분명히 저는 어느 순간 되면은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와가지고 대한유화 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저는 대한유화 12~3만 원대부터 공략했던 사람이고 굉장히 오래들고 네. 있어요. 하나 섹터 보면은 네, 그러니까 쓰레기밭일 때 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대한유화가 쓰레기밭에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찾고 있는 부분이 지금은 이제 정유업종 쪽에서 찾고 있고 지금 그나마 주도 섹터 쪽에서는 효성그룹 쪽에서 계속적으로 뒤지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한번 이렇게 잡으시면 몇 달 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잘 안 바꾸죠. 네. 계속 이제 이 이야기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이슈와 네. 관련된 종목들도 얘기를 해 주실 것 같아요. 자, 지금 한 20년 넘게 보셨다고 했으니 시장을 20년 넘게 보시면서 20년 넘게 보면 뭐예요? 20년을 넘게 봐도요. 제가 딱 그 느낌은 뭐냐면 한 15년간은 동태눈으로 봤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2014년도에 시장이 별로 안 빠지는데 고객들 손실을 한번 크게 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좀 변화를 줬거든요. 근데 그 변화를 주니까 지수가 올라가도 고객들 수익이 크게 나고 지수가 하락해도 리스크가 관리가 되고. 그러니까 제 장점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에 대한 장점이 되게 컸던 사람이었거든요. 네. 수익은 그렇게 많이 내주는 전문가 그러니까 아니었단 말이에요. 대좌를 지키는 전략들이 그렇죠. 많았군요. 네. 근데 네. 오히려 제가 좀 전략적인 변화를 줬던 게 2015년도부터인데 전체적인 대응 전략이나 이런 걸 바꾼 게 그 시점부터인데 그 시점부터는 수익도 그렇고 리스크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좀 만족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해외 주식 0.1% 수수료, 환율로 대 최대 95% 혜택 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